목이버섯이 올 비가 와서 많이 나갔습니다. 제가 목이버섯을 또 채취하러 왔습니다. 오, 아깝네요. 떨어져. 오늘 또 목이버섯이 많이 나가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채취를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비가 와서 목이버섯이 많이 나가서 보십시오. 이런 목이버섯 사실 이게 귀한 것인데 자연산이 제가 올해 몇 분 지금 비가 올 때마다 때 맞춰서 오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정말 좋네요. 목이버섯. 와, 있을 때 있다면은 따서 모아서 와, 이 목이버섯 항상 먹으라 이렇게 먼저 먹으라 이렇게 하는 법이 이야기해 있죠 여러분. 그만큼 목이버섯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. 제가 이 땀을 채취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. 일요일인데 아마 오늘 강명 가수협회의 지부에서 노래도 하고 제가 그걸 보다가 제가 이거 저 지금 목이버섯 따로 우산을 내려놓고 그냥 비를 좀 맞을까요? 지금 목이버섯 시중 여러분 이만 보십시오. 목이버섯 나무에 쫙 붙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목이버섯 나무에 붙었습니다. 이 나무가 다 썩어가고 저 위에 나무에 보십시오. 저기는 나무가 썩어가는 나무에는 저기 목이버섯 몇 년 한 3-4년 지나야 붙는 것 같습니다. 나무가 보십시오. 저 끝에 저기 나무에 저 목이버섯 붙어있는 거 보십시오. 정말로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좀 전에는 아까 저 나무에 목이버섯을 땄는데 나무에도 붙습니다. 이게 많이 붙네요 목이버섯이. 정말로 이렇게 많은 또 목이버섯 제가 이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. 여성들 건강 다이어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고 속에 시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정말